나노과학과 기술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에서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나노과학과 기술이고요. 1나노미터는 여기 수학적인 기호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게 거꾸로 하면은 이 10억분의 1이죠. 그러니까 1미터를 10억 개를 만드는 거예요. 10억 개만큼 쪼개는 거죠. 그 작은 단위, 그런 단위가 이제 1나노미터인데, 이런 나노미터는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의 난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나노스. 나노스는 그리스어로 난쟁이니까 미터인데 정말 작은 난장이죠. 정말 정말 작은 미터다. 정말 작은 크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이 나노 세계라든지 또 원자 분자 세계는 얼마나 작은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10배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장미꽃에 여기 벌이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배 확대된 세상입니다. 다시 10배를 확대를 하면 이게 벌입니다. 벌이 독수리보다 훨씬 더 크죠. 이게 100배 더 확대한 세상입니다. 이걸 10,000배를 확대를 하면 이제 벌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벌의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어떤 돔 형태로 되어 있는 눈들이 있고 거기 눈 사이에 털들이 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00배 확대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걸 만 곱하기 만 1억 배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를 우리가 DNA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나노미터이면 우리는 이런 DNA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10배 더 확대를 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1나노미터인데 이제 우리는 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10억 배를 확대를 해야 원자가 테니스 공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볼 정도 크기,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노 세계로 가게 되면 즉 10억 배, 1억 배에서 10억 배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원자들도 볼 수 있고 분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으로 먹는 타일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그런 분자들이 1나노미터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화학 분자죠. 그리고 이제 화학자들은 이런 단위도 많이 씁니다. 얘를 이제 이름은 앵스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앵스트럼이 10개 모여 있으면은 이제 1나노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단위는 앵스트럼, 분자의 단위는 1나노미터, 좀 큰 분자들은 10나노미터, 그것들이 또 모여 있는 집합체는 뭐 100나노미터 정도까지 커질 수가 있겠죠. 자연 속에는 우리는 예전에 몰랐어요. 동물들이, 식물들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런 물질, 그 생물들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그 얘기했던 도마뱀 부츠입니다. 자, 이 녀석을 한 녀석 딱 잡아가지고 좀 불쌍하지만 발바닥 부분을 면도날로 표면만 살짝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SEM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얘 발바닥이 이렇게 이상하게 털 같은 게 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털의 끝을 보니까 뭐 또 털이 더 갈래가 있고요. 끄트머리를 보니까 이렇게 넓적넓적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는 이제 개코 도마뱀 부치라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생체에 있는 재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기도록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저렇게 생기기만 하면 어디든 쩍쩍 잘 달라붙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표면 넓적한 부분과 이 벽 사이에는 반델발스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그런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얘는 겪고 도마뱀 붙이는 접착제가 없어도 벽을 잘 기어 다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미가 날개가 만약에 반짝반짝 빛나면 그 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작에 새들한테 잡혀 먹히고 그 매미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겠죠. 근데 요 불쌍하지만 죽은 매미 한 마리 잡아서 매미 날개를 아까 그 얘기했던 SEM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도 돌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 높이는 수백 나노미터, 그리고 두께는 한 50 나노미터 요 정도 되는 돌기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점 주변에 육각형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육각형이 뭐 옆에 예쁘게 육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주 무질서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이 들어갔을 때 빛이 밖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반사가 안 되죠. 그래서 매미는 그냥 봤을 때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아주 멋진 나비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나비가 나노 기술을 이용해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런 영롱한 색깔을 여기 영어로 써놓은 이리데센스라 그러는데 이런 이리데센스는 뭐 조개 껍질 속에 또는 뭐 홍합 이런 것 속에도 있는 자개 그죠? 그런 데서도 다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요 날개를 이제 자세히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시면 이 키틴질이라고 있는 곤충들이 사용하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아주 멋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패턴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패턴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을 부르는데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이 있으면은 어떠한 빛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반사가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빛이 들어갔다가 그냥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요 나비의 경우에는 이런 파란색이 반사가 아주 잘 되는 거죠. 특별히 잘 되는 거죠. 카멜레온도 역시 포토닉 크리스탈을 씁니다. 카멜레온 이 녀석 요 두 마리의 카멜레온은 서로 다른 카멜레온입니다. 근데 화가 났다든지 이제 짝짓기 처리되었을 때는 카멜레온이 색깔이 이렇게 더 밝아집니다. 이때 밝아질 때 어떻게 이 색깔이 변하냐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의 빛을 좀 더 잘 반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붉게 보이겠죠. 근데 요 카멜레온의 피부를 자세히 요게 이제 피부의 단면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 속에는 이러한 동글동글한 것들이 격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요 동그란 것이 뭐냐면 구아닌이라고 부르는 분자의 나노 결정이에요. 나노 결정들이 일정한 간격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빛은 들어가고 어떠한 빛은 뭐 반사가 잘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붉은색의 노란색의 계열의 빛이 잘 반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멜레온은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나노공학자죠. 주변의 색깔을 보면서 자기 피부의 이 표면층을 넓이를 벌릴 수도 있고 좁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머리는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주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색깔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보호색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연꽃잎은 신기하게도 비만 오면 이파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깨끗해지는 작용을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했고 또 현미경으로 보았습니다. 현미경을 보니까 연꽃잎에는 이런 돌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돌기들에는 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조그만 더 작은 돌기들이 존재하는 걸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러한 돌기들의 표면에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의 물질들이 왁스 같은 것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것들이죠.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비가 오면은 또르르 굴러가면서 이런 애들은 싹 씻어가고 또 물은 연꽃잎에 잘 젖지 않죠. 소수성이니까. 소수성이는 싫어한다는 뜻인데 서로 싫어합니다. 연꽃잎은 물을 싫어해요. 물을 싫어하니까 이 물방울이 그냥 또르르 굴러가요. 그러면서 연을 계속 씻어내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연꽃잎 쪽 이제 나노기술을 이용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이제 우리는 그럼 과학자들은 뭐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화학자들은요 커다란 플래스크가 있고 거기에 어떤 물질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손만 있습니다. 손은 그 물질들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온도를 높인다든지 뭘 섞어준다든지 이런 데만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잘 정의된 나노 입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육면체 뭐 그리고 이렇게 아주 예쁜 다면체 판 박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이런 뼈대 구조 크기가 아주 균일하면서 동그랗게 생긴 입자들 나노 리본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반응 조건을 바꿔가면서 합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얘는 정말 빙산이 있다면 빙산의 끝에 끝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은 나노 입자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종류와 그 구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럼 어떤 나노 기술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여기 수소 탱크가 있고 여기에 연료 전지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힘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바퀴 굴러가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는데 만날 때 이런 막을 통해서 만나면 원래 그냥 수소하고 산소는 만나게 하면 펑 하면서 열만 내고 소리 내고 끝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 전기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할 수 있고요. 요런데 이제 전극에 여러 가지 나노 입자들을 촉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노 촉매가 이런 데 쓰이는 거죠. 또 원유가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원유는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그냥 기름을 스펀지로 뽑아내는 거하고 다르죠. 굉장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끈적이는 것을 뽑으려고 그러면 스펀지에 흡수시키려고 하면 우리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변학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잘 설명하시겠지만은 이런 원유는 끈적이는 물질들도 열을 가해주면은 점도가 끈적이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이런 스펀지가 있을 때 그래핀을 거기에 코팅을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양 끝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나죠. 열이 나면서 밑에 있는 원유를 녹여요. 좀 더 이제 점도가 낮아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쭉 빨려 들어가고 이걸 꺼내서 쭉 짜주면 원유를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도 원유가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압전 물질이라 그러는데 이런 물질은 이렇게 꾹 눌러주면요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 같은 경우에 뒤꿈치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주면은 저절로 충전을 해요. 충전을 해서 뭐 이걸 뭐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여기에 가슴에 페이스메이커를 달고 있는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TV가 있는데 이런 TV에서 이제 나오는 색은 LED라는 것을 씁니다. Light Emitting Device라고 해서 발광, 빛을 내는 그런 소자를 씁니다. 이때 이 뒤에서 UV 같은 것을 쪼여주게 되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낼 수 있는 나노 입자가 그 빛을 흡수를 해서 RGB를 내면은 그 색을 조합을, 그 빛을 조합을 해서 모든 종류의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이와 같이 연꽃잎처럼 코팅을 이제 해주는 거죠. 해주면 이제 청소부가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프레이 페인팅만 잘 해놓으면 그냥 비만 오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건물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수차가 스프레이로 물만 쏘면 돼요. 그러면은 표면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블락 많이 쓰시죠? 선블락에 이 그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것이 이런 이렇게 생긴 나노 입자예요. 산화아연 나노 입자인데 이런 산화아연 나노 입자가 UV가 오면요 UV를 흡수를 해요. 그리고 약간의 열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피부를 통과해서 속에 DNA를 파괴시키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어저께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제 아이가 아빠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은나노 입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냄새가 안 나는 발 양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은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런 분자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방탄조끼죠. 방탄조끼에 아까 얘기했던 나노튜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노튜브는 정말 튼튼한 그 섬유질인데 지구상에서 자연에서 가장 튼튼한 섬유는 거미줄이에요. 그런데 이 거미줄보다도 수십 배가 더 강해요. 나노튜브가. 그런데 케블러라는 여기 케블러라는 것이 현재 방탄조끼에 쓰이는 섬유인데 이 케블러는 거미줄보다 한 4분의 1밖에 인장 강도가 없어요. 약하죠. 그런데 이 나노튜브하고 케블러를 섞어주면 방탄조끼를 만들 수 있는데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요. 총알이 날아가서 방탄조끼에 빵 때리면 순간적으로 방탄조끼가 딱딱해져요. 면이. 그럼 총알이 그냥 옷에다가 총알 꽝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다 부러지겠죠. 근데 이 옷이 갑자기 그 부분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때려도 갈비뼈 안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환자가 여기에 아직 황반변성들은 안 오셨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이제 황반변성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기 굉장히 아파 보이잖아요. 이런 주사기를 눈에다가 이제 찔러 넣어야 돼요. 정말 아픕니다. 하루 정도 아프다고 그래요. 계속 눈이 뻐근한데 근데 이렇게 이것도 아파 보이죠. 근데 바늘의 두께가 아주 얇아지면요 우리 몸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바늘로 어떤 패치를 만들고 마치 그 우리 그 파스 바르듯이. 근데 여기에 이제 약물을 요 끝머리에 이제 약물이 있는 거죠. 약물을 담고 있는 그런 패치를 눈에 붙였다가 떼면 약물은 전달되는데 안 아파요. 이런 일도 나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미래에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노가 우리 몸과 어떤 그 융합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심장이죠. 여기 그 피부고요. 피부에 이와 같이 타투처럼 센서를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일 수도 있고 실로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당뇨가 있을 때 당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뭐 또 심장의 경우에는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아니면 심장이 멈췄을 때 약물을 주입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소위 휘어짐이 가능한 그런 전 그 회로를 만들므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집을 못 찾아가고 언어를 잃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얘가 이제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와 이런 그 반도체 칩, 메모리 칩과 융합을 해서 뭐 집으로 찾아가는 회로를 심어준다든지 말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공관절도 있고요. 팔이 없는 사람인데도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뼈도 훨씬 더 튼튼하고 여기에 있는 뭐 나노 튜브 같은 것으로 이제 근육을 만들어서 굉장히 강한 힘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그런 미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극히 일부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